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6살, 7살 때 이제 훈장할 정도로 이제 그 한문에 능통하셨죠. 능통하셨고 사도상경도 그 나이에 다 뛰셔서 제주의 삼방굴사에서 출가를 하셨거든요. 1932년경에 이제 그 유춘담 스님이라고 찾아가서 한국의 불교 관제로서는 강사라고 해서 불교 철학, 교리를 잘 유명한 그 선생이 두 분이 있어요. 네. 황음서의 진씨라고 진흥신, 또 서울의 박한영신, 그 두 분이 쌍백입니다. 그래서 그 신임하고 대화를 하면은 교리 관계, 어떤 다른 그 신부담도 철저하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 내가 참선만 해서 돈을 통한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불교의 팔만대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견이 있는데 이 교리도 배워야 되겠다. 네. 그래서 서울에 그 박한영 스님, 그 스님이 큰 강의를 하고 있어요. 거기로 가서 거기서 한 2, 3년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전강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중요한 그 저서 가르치는데 팔만대전쟁 가르치는데 중요한 그 저서가 있거든. 비밀 주석서가. 그걸 전부 받고 그 시인이 소개를 해가지고 강원도 오대산에 월정사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반만다는 정을 가르치는 강원의 강사 네. 원장이 돼서 그 월정사에서 공부하시다가 이제 방한한 스님 추천으로 이제 일본의 임제 전문대학교를 나오셨고 이제 스님이 되셨잖아요. 19살에 출가하셨으니까 그래서 스님이 되시고 나서 이제 그 한문을 많이 알고 사상을 알기 때문에 그 사찰에 들어가서 강원이라고 해서 학교인데 사찰 안에 스님들 가르치는 데를 강원이라고 하는데 그 강원의 교수를 오래 하셨어요.